환한 달림이 뜬 어느 새벽, 모두가 잠들고 달림만 깨어있는 이 시간에 창문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옵니다. 완성이다! 무슨 소리죠? 한번 보러 가볼까요? 드디어 다 완성했어! 내 소설을 완성했다고! 이걸 제일 처음 누구한테 보여준다? 우리 엄마? 아빠? 내 친구? 아니야, 이걸로 내 책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. 그래도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해야겠다. 소설가 아저씨가 드디어 책을 완성했나봐요. 저까지 기분 좋아지네요. 그런데 잠깐, 저게 뭐죠? 창문을 열어놓으면 나 같은 도둑이 들어오기 쉽다고. 저런, 도둑이네요. 자, 자 어디 한번 쓸만한 게 있나 볼까. 어? 이게 뭐야? 이건 책이잖아. 처음 보는 소설인데. 이거 이 사람이 썼나 본데. 어, 재밌네. 그럼 챙겨야겠지. 오늘도 잘 털고 갑니다. 그럼 이만. 다음날. 어? 어? 어디 갔어? 내 소설! 설마 창문이 열려서 도둑이? 아, 5년 걸려서 쓴 건데. 이 도둑놈, 내가 꼭 잡고 만다. 어디 보자. 이 소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내 이름으로 팔아버려? 잠깐만, 아니야. 이걸 갖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야. 그럼 그걸 훔친 소설로 만든 건 꿈에도 모르겠지? 자, 그럼 영상을 만들어야 하니까 카메라도 훔치러 가볼까? 랄랄랄라. 어? 이건 또 뭐야? 이건 바늘이잖아. 그런데 이거 금이잖아. 야호! 금이라니, 금! 내가 금을 주웠어. 난 이제 부자가 될 거야. 그때 바늘이 빛나기 시작했어요. 으아, 이게 뭐야? 뭐긴 뭐야? 나는 너의 양심이야. 그러자 갑자기 바늘이 도둑을 찌르기 시작했어요. 아야, 아야, 네네, 경찰 아저씨. 도둑이 제 집에서 훔쳐갔어요. 이게 뭔 소리지? 한번 가봐요. 아파, 미안해, 그만해. 그거 내 책이잖아. 너가 훔쳐갔구나. 넌 딱 걸렸어. 소설 도둑의 재판 결과를 결정하겠습니다. 소설 도둑에게 2년 동안 감옥에 갈 것을 명령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한 번만 봐주세요.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그냥 훔쳤을 뿐인데 난방했다. 여러분,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저작권이라고 불러요. 이건 함부로 사용하거나 가져가면 도둑질이에요. 이걸 보는 친구들은 허락이 없으면 다른 사람 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죠?